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격 지정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이 도시발격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면적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지정권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공업적에다가 지정할 때는 최하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만은 지정할 수 없어요. 3만으로 수정하면 맞고요. 2만은 틀렸습니다. 이 2번 짐을 통해서 도시발격 지정규모를 우리는 생각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주거적, 상업적,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이 지역에 따라 도시발격을 지정할 때는 1만 중대 이상만 있어도 되죠. 그리고 공업지역에 따라 지정할 때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3만 중대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밖거적, 도시적 여허적이라도 하죠. 도시적 밖거적은 원칙은 30만이죠. 그리고 외해적으로 아파트 열택 건설에 포함해서 지정한다. A형 건설, 아파트 이거 건설해서 개발하라고 할 때는 10만 정도만 있어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초도가 해결되어야 되죠. 초등학교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서는 그걸 정리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들어갑니다. 32번을 보면 도시발격 지정과 개발계획 틀린 건데 답은 4번이죠. 4번이 왜 틀렸는가? 거기 4보면 개발계획이란 말 딱 줄까 봐요. 가면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약적으로 개발계획이라는데 개발계획 수립 시 마지막에 포함된다. 포함한다 할 때 포함했다 체크하고 근데 포함할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지구 단위 계획은 절대 포함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따라 포함한 게 아니고 이건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포함하는 거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 지구 단위를 포함해서 한다. 이게 중요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거 알아서 개발계획 내용에 따 하는 거 아니다. 실시계획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발격을 지정할 때는 그 다음에 줄까 봐요. 도시발격을 미리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이게. 그래 먼저 도시발격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개발할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런 장소로서 1번, 2번, 5번 맞은데요.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50 이상 이걸 지워버리고 30 이하로 수정해야 되죠. 100분의 30 이하. 이 수치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30 이하 주상공적이 도시발격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 이거. 그 다음에 통과하겠습니다. 3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격과 정비법상 정비관에서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을 행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인데 경작지가 포인트죠. 경작지에서 임시규제할 때는 바로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작이니까 규제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토지분할 때 무조건 허가 받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시개발격하고 정비관에서 허가 받을 사항을 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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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까지.
그래서 이 건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하고 가선축물. 건축물과 가선축물로 건축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이건 양쪽 똑같이 허가받을 대상입니다. 근데 대서는 차이가 있죠. 대서는 바로 도시개발구역은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인 뭐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한 형상 변경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행위, 그 다음에 공유수문 매립, 토지 굴착 행위 허가받죠.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인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거 허가받습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별도 허가받습니다.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죠. 물건을 쌓을 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죠. 미만 허가받습니다. 중벌채 식재도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5번. 원형지 공급개발이 다 옳은 것. 1번은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이 수치는 엄청 중요하니까. 원형지를 공급할 때 시행자가 얼마까지만 공급이 가느냐? 그래.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수치 암기하고. 2번은 마지막에 없다가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들 원칙은 10년에 매각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중요해. 국가 지자체는 마지막에 매각할 수 없다 있어. 10년 이내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왜 틀렸는가?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이 원형지 개발자에다 줄거 봐요. 원형 개발자에다 주지 그 밑에다 국지공이라 써요.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공공기관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한다. 그때는 국가가 사겠다고 모아서 사가서 땅값 내놓고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줘도 돼. 이걸 수의계약이라 하거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돼. 수의계약으로. 근데 이 원형지 개발자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 학교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 한 자를 원형 개발자로 선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경쟁 입찰을 붙여요.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안 달라졌어. 이해서 입찰을.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어. 그래서 경쟁 입찰, 수의계약, 경쟁 입찰 있잖아요. 이거 다 엇붙이면 돼. 경쟁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로. 위치를 싹 바꿨죠. 이해됐죠? 그래. 경쟁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또 경쟁 입찰은 수의계약.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답이에요. 맞습니다. 4번 맞아요. 원형지 공급가격 근원화를 딱 포인트 잡고 기준에 딱 동합쳐서 기준 핵심을 잡아서 기준. 그래, 기준 앞에 있는 말을 꼼꼼하게 읽어두실 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감정가격에다가 원형지 내에 공사비라도 들여놨다면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그거가 합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틀렸는데 왜 틀렸냐. 바로 원형지 개발자는 그말 틀렸어. 원형지 개발자는 그말 틀렸고 그 말을 시행자는 그래야 돼. 원형지 개발자는 그말 치고 시행자는 그래. 시행자가 인허가 업무를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36번 도시개발자비다 옳은 거. 일단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관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7명 및 건축물 소유자 지워버려야 돼. 및 건축물 소유자 지우고 그냥 토지 소유자만 만들죠. 토지 소유자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및 건축물 소유자 삭제하고 건축물 소유자 삭제하고 토지 소유자 7명으로 수정. 7명이지 5명 안 되고 7명 이상.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느냐? 이렇게 환지 방식 가지고 사와자라고 도시발굴 지정했던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 받죠.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 틀렸습니다. 지정권자로 수정. 2번. 자, 이때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이 안에 있는 토지소에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되는데 2번은 왜 틀렸는가?
면적이 3분입니다. 4분의 3 틀렸죠. 3분의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와자가 나왔는데 또는 틀렸고요. 그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입니다. 3분의 1 틀렸죠. 그래서 2분의 1로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발격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3번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승부한다. 성립했다 줄 것이고 받음으로써 그 말 지불이고 받은 후 받음으로써 그 말 주고 받은 후 등기해야 등기해야만 성립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립하려면 등기한다. 등기해야 성립한다고 아시고 4번 이 조합이 이제 등기해가지고 성립됐다면 조합은 누가 되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관의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설비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틀렸죠. 한한다 지워버리고 한하지 않고 한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처분된다. 그래야 되죠. 모두 다 처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관의 토지소유자까지 잘라버려 도시발견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로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면 다 의무로 접어야 된다. 강의로 접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맞습니다. 조합장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감사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맞고요. 3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왜 틀렸는가? 집단적 그 말의 핵심 용어죠.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무슨 방식을 하는가?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환지 지워버리고 그냥 있다 수용 또는 사용 그래야 되죠. 그래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8번 도시개발법상 각종 동요권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답은 1번, 2번, 3번이 답입니다. 옳은 것은 3번인데요. 3번 이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 나 환지 안 받는다고 시행자가 야 너 땅 안 받을래 그랬더니 예 해서 동의해 줬어. 이렇게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죠. 임차권자 동의 안 내주면 환지 정해서 임차권 가지를 보호해 준다. 3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따라 감치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동의받아야 됩니다. 환지 방식 시행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가 나와야 동시효권이거든. 또는 틀렸어. 와. 또는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또는을 지워버리고 와자로 수용하면 돼.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만약 도시발사업 시행자 국지다 그럴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다. 이것도 꼭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하려는 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도 제한서 낼 수 있는데 그 자들에게만 제한서 낼 때에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서를 받아서 내도록 되냐 3분의 2 그래서 5분의 4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사업 시행자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방식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면 빼버리고 조합 빼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수용 사용하려면 동의를 요구받죠. 토지 소유의 동의가 필요한데 얼마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하거나가 틀렸어요. 하거나 세자 지불하고 그 자리에다 하고 동시효권 동시효권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상을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거 민간 시행자만 요구하고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5번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그래, 이것은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3분의 2가 이치가 바뀌어서 너 일로 내려가고 너 올라가 이렇게. 면적이 3분의 2, 총수가 2분의 1, 와제때 동하면 하나 쳐놓고. 그래서 그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저, 토지수저 총수의 2분의 1상을 통일을 얻어서 내면 됩니다. 39번. 이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도시발채권은 상환은 발행부터 5년에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맞았어. 도시발채권은 소멸시효 상환부터 기산해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게 틀렸죠? 원금은 5년, 이자니까 2년, 이자니까 2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하고 5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겠죠? 자,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넘어가죠.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 하나하나가. 자, 40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다, 실시계획이다, 환지계획이다.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예요. 인가권자는 그때 딱 줄 것이 지정권자. 지정권자이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수자, 이네들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데, 이네들이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받아야 되죠. 이때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틀려서 바뀌었어. 거의 여기에다 줄 거예요.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줄 것이고, 마지막 지정권자 줄 것이어서 너 일로 올라가고 너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 돼. 쓰기 힘드니까. 이해 됐죠? 자, 이걸 꼭 잘 비교 드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아야 되죠. 그때 인가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 실식 인가권자는. 근데 행정청이 아닌 뭐 조합인 시행자, 토지소장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만 인가받는데,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아니다. 그 사업전에 가라앉는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 꼭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잘 비교해 두셔. 아까 3번 말씀드렸죠. 실시계획은 뭐가 꼭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2번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4번 그 자체도 한부적감이죠.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보류명세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데 청산금 명세가 포함된 건 절대 아니에요. 청산금 결정 내용이라든가 이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청산금은 환지 방식의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만 할 때 결정하니까 환지계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한 도시발 사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을 보면,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 공공시설과 대치는 공공시설 설치했다. 그 대표로 도로죠. 도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했다. 그러면 종전의 공공시설은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토지가 되는데, 그때는 그걸 국가 지자체에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7가지를 정확하게 정하죠. 7가지 우리는 위지면 토수료와 이렇게 암기했는데, 그러나 두 문자만 내와가지는 안 되고 네 번째 용어하고 다섯 번째 용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토, 수, 할 때, 여기 토가 뭐냐? 토질이에요. 수가 뭐냐? 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지 형태가 틀렸어요. 수질 하면 틀려요. 술이.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다. 토지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질. 수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리. 이걸 취하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거기 보면 채비지 네모치고 포르지 네모치고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가 위치 바깥에서 생각. 그래서 이 시행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목적 달성차 정전 토지 속에 주지 않고 보류시킨 땅을 보류지라 하죠. 이 보류 중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빼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4번도 잘 나오는데 시행자는 한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정전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 꼭 걸쳐요. 심의를 걸쳐서 결정하는데 결정한 후 평가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 후가 아니라 한 후 집어오르고 한 후가 아니라 하되 결정하되 그에 앞서 이렇게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고 절차 중에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바로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 법인 등과 하여금 평가가 먼저다. 평가했다 딱 줄 것이고 1. 그 다음에 심의했다가 2. 결정했다 3. 순서도 알았어요. 평가가 1, 심의가 2, 결정이 3. 순서 꼭 알아주시고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 다음에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너무 쉬우니까 없다 아니라 있다. 그리고 이 시행에는 직권으로 너무 좁은 토지는 더 늘려서 중환지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큰 땅을 줄여서 감환지도 할 수 있고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환지 대체해서 환지 부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차액은 청산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끝. 또 중환지 할 때는 바로 청산 징수하면 되죠. 43번. 환지 처분과 환지 처분 효과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5번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환지 처분이 다 이루어졌다. 그때 보류지, 채비지가 나오잖아요. 이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보류지 누가 가져가냐. 자, 거기 보면 보류지에 있다 떠나오지 보류지. 보류지 있다면 딱 떠나오셔서 5번에 떠나오셔서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 계획에서 이렇게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하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하고 채비는 누가 가져가냐? 채비는 시행자 그대로 이제 나누면 돼요. 채비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 그래서 틀렸죠? 자. 그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환점 공고일 다음날이다. 다음날 체크하고 다만 이 채비지 경우 시행자가 바로 환지 예정시 할 때 채비 용도로 지정했다면 그때 환지 예정 지정 후 그 채비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이미 처분했다. 처분된 토지는 샀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칠 때 그 소유권을 취한다. 이것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2번. 그리고 그 1번, 2번 아까 41번의 지문들 1번, 2번, 3번 뭐 읽어보면 되겠죠? 안 읽어도 되겠죠? 옳은 것들아. 자, 그 다음에 42번. 이 환지 예정 지정 처분의 효과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기업 환지 예정을 지정받은 경우 그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은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시행자가 따로 정한 사용 수익 개시 때 그날부터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까지다.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까지다. 이게 틀렸죠? 다음날이 아니라 공고일까지만. 그 다음날 때, 그 다음날 네자 지워버려야 돼. 공고일까지만. 환청 공고일이 되면요, 공고일 다음날 되면 환청을 받았던 친구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까지 남은 땅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온,
환지 이정지의 종전 토지의 용유권자는 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의 권리 포기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는 환지 이정지 효력 발생부터 며칠 내에 행사하도록 됐냐? 60일. 만약 60일이 경과한 후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 60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환지 이정지를 지정받은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권은 상실합니다. 그 대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환지 이정지를 지정받은 자는 환지 이정지 땅에 가서 사용수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쪽 가서 사용수권만 행사하지 환지 이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맞네요. 리을 환지 이정지 지정 효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환지 이정지로 이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대허 그 말 지워버려. 대허 그 말 두자 지워버리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이전되지 않는다. 그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을 임시로 일으킨다? 일으킨다 틀렸어. 일으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미음. 환지 이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이정지를 증반한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맞죠? 참고 받아들임이 수용어가 있습니다. 비읍. 채비용도로 환지 이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만 가능하고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만자 주부리고 사용과 수익 가능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자 쓰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 있다. 시호 환지 예정 지정 시 정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 대하여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에 아울러 지정은 꼭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하이합니다. 시험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3번.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토지동 소유자 뜻 중요한데 재건축 사업에 따라 포인트 잡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및 미체크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거기서 끝내야 돼.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거기서. 그래서 또는 그 지상권자 그 말을 알려버려야 돼. 또는 그 지상권자 지워버려야 되죠.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과 3번 묶어서 비교 꼭 암기해야 돼요.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유하는 주민 공동으로 하는 공동시설 암기법 써가지고 해야 되죠. 놀마작세지 구경 타가수. 그래 공동 이용시설 하면 이 용어가 떠올라야 되죠.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놀은 놀이터 많은 마을회관 작은 공동작업장 새는 그 세탁장 집은 뭘까요? 오 좋아요. 어린이집. 유치원하면 틀려버려요. 유치원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택법상 복리설에 나와요. 복리설.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어린이집 좋아요. 구는 구판장. 경은 경로당 좋아요. 탁은 타가소. 애들 바뀌는 거. 화는 화장실. 주민들이 공동을 이용하는 화장실. 주민들이 공동을 사용하는 수도 알겠죠. 주민들이 공동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공동
이용 시설을 하죠. 이거하고 2번하고 꼭 구분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유차장, 공용 주차장, 광장, 공동 광장, 광장 한번 지워보면 되겠죠. 공공공지, 녹지, 하천, 가스 공업선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4번하고 1번을 또 비교해서 알아줘야 되죠. 토지등 소유자 범위, 주관기획사업하고 재개발은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사, 지상권이 말한다. 꼭 구분하시고, 대지는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지 지목이 대인 토지다. 그럼 틀려요. 꼭 받으십시오. 45번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사업별로 정의를 잘 짝히게 두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업,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말 나오면 뭐가 떠나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극혈하겠다. 또 한번 줄 것이고, 또 가하다 여길지, 그 말 나오면 주관개사업. 니은은 열악하고 밀집, 열악밀집, 열악밀집 그 말 딱 잡고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사업. 디귿,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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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동특위 밀집, 거기다 치울 거예요. 양호나고 공동특위 밀집이다. 노플랜 건축물 해당 공동특위 밀집했다. 양호만 나와도 떠올라야 돼. 재건축이라고. 재건축사. 그 다음에 상업적 공업지를 다 밀어버리자. 이거 뭐예요? 재개발. 그 다음에 미음, 단독택 다세대기 주택 밀집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시설 확충해주자. 이거 무슨 사업이냐? 주관경 개선사.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잘 봐두시고, 답은 5번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6번 이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꼭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틀린 건 바로 1번 이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행 방법 5개가 있죠. 스스로 계량화면 하나, 그 다음에 수용 방법, 그 다음에 환지 방법, 관리청계획 방법, 혼용 이런 거 떠올라야 돼요. 재개발은 두 가지 있죠. 관리청계획, 환지. 재건축 하나밖에 없죠. 관리청계획.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 좋겠는데, 바로 3번이 틀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지문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한다. 맞았어. 그것까지는. 오피스텔은 준 주거의 상업지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았어.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얼마까지 허용하느냐? 30. 그래서 50이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틀린 거.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꼼꼼하게 좀 읽어두시고. 47번.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만 안전단 실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단 실시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될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그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안전단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때는 10분 이상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면 돼요. 그게 2번인가 나와있죠. 근데 이제 요청서 들어가면 이방권자가 그래 한번 실시하자 말자 이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시기는 30일에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일이 틀린 것입니다. 3번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단 실시 요청이 있을 때 요청부터 며칠이에요? 30일. 그래서 30일에 안전단 실시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지 안전단 실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실시를 해야 한 게 아니라 결정해서 요청에 통보만 해줍니다. 그리고 2번에 10분의 1을 꼭 암기하고요. 4번은 끝에 제한됐다 체크해서, 4번 자체가 여러 번 나왔어요.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일부러 다 써놨어. 지문 길들여도 눈을 좀 찍고 들어가라고. 이거 눈을 찍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섯 개가 뭐가 있을까? 이럴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붕괴돼가지고 이방권자 인정했어. 또 사용금지를 해가지고 이방권자 인정했어. 하지 말라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여건축물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던 기반시설 출료하여 불가피하게 전국에 포함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안전단 했는데 안전특급이 D급이다, E급이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A, B, C, D, E. 이것에서 무엇에 담아야 할 필요 없냐? D급, E급. 그러면 실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알아볼 것은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여부 결정은 이방권자가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는 세 가지가 검토되어 안전단 결과 하나,
도시객상 둘 지역근사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하지 안전당 결과 하나만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48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이다. 시행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이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해야 됩니다. 토지동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요. 재건축 그 말 세자 지워버리고 그저 갖다 재개발로 하면 맞겠네요. 그래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동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하기 힘들면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 공동 시행할 때 그 안에 토지동소자가 10명이다. 그럼 10명 중 가반수인 6명을 동여둬서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그다음에 그 신탁업자, 뭐 한국감정원, 건설업자, 등록자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요. 바로 두 관들을 재개발로 수정해야 되겠죠. 첫머리하고 끝머리. 자, 그래.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 2번 봐보세요. 지문.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요. 조합원을 가반수에서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네들하고도 공동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3번 아니면 4번 토지동수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정비사업 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이 정비법상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총회 관할 대항하는 대원을 꼭 되든가 100명 그렇죠. 50명 틀렸습니다. 100명인 조합은 100명 이상의 조합은 대원을 둬야 한다. 이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포함을 지워버리고 제해 그래야 돼. 그래서 5번은 두 관대가 틀렸다. 그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니까 대원의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조합장을 취한 임원하면 이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그리고 5번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관할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여기는 100명 둬야 한다. 이런 수치의 그 내용 꼭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1번 보면은 이 정비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동소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조합의 조합원 할 때 조자 앞에다가 그때 조자 앞에는 재개발을 써도 돼. 재개발 사업까지 써봐.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동소유를 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된다 이렇게. 그래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다 조합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됩니다. 정비 안에 있는 재개발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소자, 지상권자가 의무적으로 다 조합은 되죠. 그런데 재건 사업은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무한 자만 동의한 자만 동의한 토지동소자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건축 및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토지동소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파는 매도 청구당해서 쫓겨나죠. 그리고 공유면 자, 그 토지가 건축물이 뭐 지상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조합을 인정한 거 아니죠? 조합원을 인정해 줄 때는 조합원을 인정할 때는 공유자를 대표는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합니다. 알겠죠?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합니다. 2번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생겼으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2번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다. 이 조합에는 바로 임원을 두는 거죠. 임원. 임원을 둬야 되는데 임원은 아무나 해먹지 못합니다.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로
오늘 산임일이다. 그러면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은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돼요. 그러거나 정부 안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이건 재개발할 때 그러고요. 재개발할 때는 건축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몇 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입증되냐? 5년. 그런데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함께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돼요. 그런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조합장은요. 조합장으로 또 선발돼 선임이 됐다. 그러면 그 친구는 조합장 뽑히자마자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 오늘 선임이 됐다는 그날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관리처분 인가 오늘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업장에 다 철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거기에 살아왔던 사람은 거주해야 되고 장사했던 사람은 영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거 꼭 받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어마어마 중요한 수치죠. 그래 이 재개발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시장 수등한테 받아가야 하는데 동요건 4321 미시란 말 재건축사업 추진회는 바로 주택단지 전체와 각동별 두 가지 나와서 알아주셔야 되죠. 전체는 4343인데 각동별은 구분수의 가반수다. 각동별 구분수의 가반수 동요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지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관능서를 첨부하여 시정수당한테 설립인가를 받아가야 됩니다. 50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다 틀린 것 4번하고 3번을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3번 4번 3번을 먼저 보면 이 정비법상 관리처분의 인가가 떨어지면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들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함으로써 이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용유권자들은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전세보증금 등 금전만원 청구권 행사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금전만원 청구권 행사할 때는 원취인은 계약기간 안 끝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때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금전만원 청구권 행사할 때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은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때 사업 시행자에게 그 금전만원 청구권을 행사해서 시행자가 원취인 대신 대입해서 주었습니다. 전세금 뭐 2억? 알았어. 받아가라. 알아봤더니 맞다.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진약만은 아까 그 전세권 임차권에 내줘야 할 돈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시행자가. 그래서 시행자가 나한테 주라. 이렇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안 해요. 안 먹혔어. 그러면 5번 사업 중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토지 동수대 귀속될 대지 건축물 때 압류하면 돼요. 그 자가 진약만을 받을 뭐 분양 그 대지 건축물 있다 그러면 그거 압류해버리면 됩니다. 압류하면 법적으로 무엇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냐? 저당권.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니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도 넣어보면 돼요.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한 묶음이고요. 여러분은 1번과 2번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어떠한 시점 이후에 그 전세권 등 지상권 등 이런 것들을 또 임차권을 설정하면 최대한 전속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280조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리고 제 281조도 지상권이고요. 제 312조 2항은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 자, 주임법 4조는 주택 임차권 최단 전속권 2년 보장해 주죠. 상임법 9조는 상가 임차권 최단 전속 1년 보장합니다. 이런 최단 전속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적용을 해 주지 않는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 줄 것이고 주거환경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또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해 주는 자들이죠. 이네들에게 야 너네들 건축과 등기할 때에
구민택 채권 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가? 주거환경 사업 꼭 알아시고. 51번. 이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 습격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에 관리 가밀 수도권 가밀 억정원이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동 소재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지 아닐 때 그래요. 그것도 써놔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줄 것이고 투기 가지고도 아니고 조정 대상지도 아니다. 투기 가지고 X 아니다. 조정 대상지도 아니다. 그럴 때는 3주택까지 줄 수 있지만 만약 과밀 억제권인데 그 밑에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을 묶여버렸다. 그러면 몇 주택만 주도록 규제받을까? 1주택만. 그래서 2주택이 틀렸습니다.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죠. 그래서 답은 2번. 1번 지금 보면 과밀 억제권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다 체크. 과밀 억제권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 후 토지노소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밀 억제권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인데 그게 바로 투기 과유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 묶여버렸다. 그러면 몇 주택만 줘야 되는가? 1주택 맞고요.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고 4번 분양 대하상접을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규정한 가격 거기다 체크해요. 이걸 정전가라죠. 정전가. 정전가의 범위 내에서 또 정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공급해도 되냐? 2주택. 그중에 소형을 하나 플러스에서 준 거였죠. 소형은 60을 말합니다. 이 60제곱미터짜리는 전매를 못합니다. 몇 년 동안? 3년. 60제곱미터는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죠. 매매 증여 알선할 수 없고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은 되고 매매 증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이 국가균형발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예컨대 서울 강남권에 있었던 한전 본사가 저 나주 혁신도시에서 가가지고 또 수도권에 있던 여러 가지 공공기관 부산으로 혁신도시로 또 제천 혁신도시로 또 여기저기 혁신도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감으로써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택을 통째로 사갔던 양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면 그 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